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시의 벽을 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캐서린 프랑스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담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하르키우에 방문했습니다. 최전선에 방문한 건데요. 이곳에서 하르키우 시장을 포함한 지역 관리들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효율적인 도하를 위해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산발적인 폭격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깔고 있습니다. 리만입니다.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후퇴하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를 함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강하게 세베르도네츠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숲을 넘어서 외곽 지역에서 세베르도네츠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곳은 한 농장의 창고인데요. 농장의 창고에 무기를 쌓아두고 있는 것을 보고 폭격을 통해 파괴했습니다.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직원들이 마리우폴에 투입되어 잔해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리비리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반격을 실시하면서 남쪽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멜리토폴에서 큰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한 곳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폭탄을 싣고 그대로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반격을 시작했으며 헤르손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데사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몰도바와 루마니아를 이어주는 오데사의 다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물 한 동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이탈리아제 FH-70 곡사포 포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777 곡사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M777 곡사포를 사용하여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전에는 시골이나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만 징집을 실시했지만 병력 손실이 너무 심하자 이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징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밴드가 유로비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승 트로피를 경매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15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군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3년 가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는 155mm 주자나 2 자주포 8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AHS 크랩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 정도가 이미 이 자주포에 대한 훈련을 끝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자주포의 차체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폴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군사협력을 논의했으며 방산업계도 만나 폴란드군 방위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K2표 전차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 우크라이나 자유평화연대 특별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0억 유로,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1억 4천만 유로, 한화로 1,800억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난이 심화되고 구호 비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됨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의 단합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대러 석유 엠바고 합의를 실패했습니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니아에게 예외 조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되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로 K4 유탄 기관총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총 275정입니다. 또한 K2 전차, K21 장갑차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